찾아보면 쉽게 눈에 띄는 야생버섯. 야생버섯, 아직도 함부로 드시나요? 독버섯, 강력한 독성분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매우 위험합니다. 아시나요? 국내 자생하던 버섯은 1,900여 종. 이 중 식용버섯은 21%에 불과하다는 사실.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독버섯 섭취로 인한 사고로 환자 75명 발생. 이 중 7명이 사망. 독버섯과 식용버섯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No! 생김새가 매우 닮아 눈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럼 버섯에 대한 속설은 정말 맞는 것일까요? 색이 화려하지 않다.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다.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다. 세로로 잘 찢어진다. 이런 버섯은 먹을 수 있다는 속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. 만약 야생버섯을 먹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. 이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환자가 먹은 버섯 꼭 챙겨가세요. 야생버섯, 따지도 말고 먹지도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.